여기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쪽에 있는 조은동이에요. 조은동이고 지상층입니다. 지금 지상층이 가격은 1000에 40이나 500에 45 이렇게 나왔어요. 관리비까지, 그러니까 관리비까지 하면 1000에 46이나 관리비까지 해서 500에 한 50 정도? 500에는 50에 관리비 한 만원 정도 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옵션이 공기청정기도 주는 건가, 요건 확인해 봐야겠네요. 공기청정기 옵션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, 여기는 그래도 요런 빨래 같은 거 그래도 넣을 수 있는, 뭐 꼭 빨래 아니더라도 옷을 널어도 될 것 같아요. 걸어도 될 것 같아요. 요런 좀 섬세한 그런 거는 있습니다. 신발장도 길게, 신발장도 이렇게 길게 있어서 내가 진해가 아니라면 웬만한 신발은 다 진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신발이 더 많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화장실은 창문이 요 있고 깔끔합니다. 그래서 요게 지금 요 정도면 1000에 4500에 그 45 관리비 따로 해서 아주 무난하고 아주 괜찮다고 보면 됩니다. 왜? 건물 연식이 깔끔하잖아요. 여기 벽에서 여기까지가 2m 80 나오고, 여기서 요 벽에서 여기 중간문 여기까지가 3m 10이 나옵니다. 그러면 넓이도 아주 괜찮고요. 연식도 한 뭐 사무실 가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한 1-2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정도면 아주 그래도 A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제가 최근에 요 가격대 정말 괜찮았던 방들이 몇 개 나왔어서 그렇지, 요것도 상위급. 네, 내가 원하는 위치가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역도 괜찮다 하면 뭐 아주 괜찮습니다. 분리형의 신발장에 네, 여기 화장실 창문까지 깔끔합니다.